최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갈등을 빚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타산이 얽힌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푸는 모습을 시도민들은 바라고 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선 6기 들어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시도관계가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는 형식적인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도시철도 1호선 경산 하양 연장 사업과 관련해 질량 지역이 빠지면서 주민 반발이 거셌지만 정작 당사자인 경상북도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회에 이번 회기에 반영을 상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상정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도 대구와 구미가 세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삼선 구미시장 출신인 김관용 도지사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시도 화합과 상생의 상징인 대구경북연구원의 예산을 깎은 것과 경상북도의 소극적인 대응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경상북도가 도청 이전 뒤에도 도지사 공관을 경북 소유의 역사관으로 유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대구시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관 면적이 도청터의 5%를 넘는 데다 핵심 위치에 있어 대구시의 도청 이전터 공간 활용 방안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의 기업들이 크게 차별 안 하거든. 그런데 우리 시의 기업은 도의에서는 아닙니다. 자체가 봉쇄돼요. 이게 연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시도 공동사업에서 도가 너무 헤매구만.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갈등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삼선의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는 김관용 지사의 조정과 중재는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연말까지 도청이 예천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대구 경북의 상생은 허울만 남게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